의도하지 않았는데 상대가 네? 그게 무슨 뜻이죠? 라고 물은 적이 있었나요? 혹은 누군가의 말에 왠지 모르게 찝찝한 기분이 들었다면요? 다음에 말투들을 사용했는지 확인해보세요. 한끗 차이로 달라지는 대표적인 말투 3가지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채널 고정! Hit it! 안녕하세요. 히렌츠입니다. 호감과 비호감을 가르는 말투가 있습니다. 의도를 가지고 사용한 것이 아닌 나도 모르게 사용하는 말투로 인해 오해를 산다면요. 오늘의 세 가지 말투와 대체 표현들을 기억해주세요. 먼저 첫 번째 말투입니다. 1. 조사. 사건 조사 아니고요. 품사의 조사입니다. 조사라고 하면 갑자기 그게 뭐였지? 학창시절 국어시간이 떠오르실 분들을 위해 간략히 소개해드리면요. 조사는 주로 체언에 붙어 뒤에 오는 다른 단어에 대하여 가지는 문법적 관계를 표시하거나 그 말의 뜻을 도와주는 품사입니다. 이러한 조사는 크게 문법적인 관계를 주로 표시해주는 격조사와 뜻을 더해주는 보조사가 있는데요. 여기까지도 어려운데요. 하시는 분들을 위해 지금부터 구체적인 설명 들어갑니다. 특히 방금 말한 보조사에 주목하려고 하는데요. 이 보조사 잘못 사용하면 대표적으로 응? 네? 뭐라고? 오해를 사거나 분위기가 이상해질 수 있거든요. 대표적으로 오해를 부르는 보조사 바로 는이 있습니다. 말은 참 잘하네, 일은 참 잘하시네요. 이런 말들을 상대로부터 듣고 머릿속에 물음표가 가득했던 적 있으시죠? 말만 잘한다는 건지, 그래서 다른 건 별로였다는 건지 왠지 모르게 찝찝해집니다. 그 이유는요, 바로 보조사의 뉘앙스 때문인데요. 보조사 는은 대조의 의미로 사용이 되어 왔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이거는 잘하는데 저거는 이라는 생각이 들 수 있는 대조의 뉘앙스가 들어있는 보조사. 특히 언어의 민감도가 다소 아쉬우신 분들, 의도치 않게 은는을 사용하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음식을 실컷 맛있게 먹고 나와서 음식점 주인에게 음식 맛에 대해서 좋게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이때 맛은 있네요 라고 한다면 주인분께서는 혹시 좀 다른 불편한 부분이 있었을까요? 라고 물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보조사 는의 사용 주의하세요. 아까의 경우 일은 잘하시네요 가 아닌 일을 참 잘하시네요, 말을 참 잘해 처럼 은이 아닌 을로, 니은을 리을로 바꿔줄 것 기억하세요. 받침 하나의 차이지만 뉘앙스는 차이가 있습니다. 올해는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올해도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는 대신 역시 또한의 의미를 포함하고 있는 보조사 도를 사용하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호감과 비호감을 가르는 한끗 차이 표현 두 번째입니다. 2. 접속사. 접속사는 단어나 문장을 연결해주는 역할을 하는 말이죠. 그런데 부정의 의미를 담고 있는 접속사를 습관적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방금 저도 사용했던 그런데, 근데, 하지만, 그치만 이 있습니다. 네, 이런 접속사들은 상대의 말이나 주장을 부정하거나 반전시킬 때 주로 사용이 되죠. 그런데 방금 하신 제안은 현실성 면에서 좀 아쉽네요. 그치만 나는 짬뽕이 더 먹고 싶긴 해 처럼 말이죠. 따라서 부정의 의미가 담긴 접속사를 습관적으로 자주 사용할 경우에는요, 내가 하는 말마다 반대하네? 나를 싫어하나? 라고 상대가 오해를 하거나, 근데 라는 말을 하기 시작한 순간부터 상대가 방어 태세를 갖추고 발장을 끼고 방어적으로 이야기를 들을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하버드 협상 프로젝트에서는 차라리 하지만, 근데와 같은 접속사를 빼고 그리고를 넣어라 라고 제시하기도 했죠. 이를 and 스탠스, 그리고 자세라고 합니다. 예전 제 영상에서 다룬 적도 있죠. 의견 차이가 있을 때도 그리고 를 써보는 것. 네, 습관적으로 부정형, 근데 하지만 접속사를 많이 사용했다면 꼭 기억하세요. 한 끗 차이로 호감과 비호감을 가르는 말투 마지막입니다. 3. 어조. 어조는 한마디로 말의 톤, 높낮이입니다. 말에도 의미 있는데요. 9시를 9시 라고 하시는 것처럼요. 평소 자주 사용하는 음들, 어조가 있습니다. 이를 그 사람 특유의 말투로 기억하곤 하죠. 이는 개성이기도 하지만 습관화된 어조가 부자연스럽거나 오해를 사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상승조가 그런 경우가 많은데요. 어조는 크게 상승조, 하강조, 평조로 나뉩니다. 상승조는 한마디로 그래서 했는데 처럼 끝을 올리는 거예요. 그랬고 이런 식으로 말이죠. 그런데 대답을 하실 때 나도 모르게 네? 끝을 올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처럼 상대에게 의문을 가지거나 물어보려는 의도가 아닌 그냥 네! 라는 대답을 해야 하는데 잘못 사용한 경우가 여기에 해당이 되는데요. 네! 라는 대답을 해야 되는데 마치 의문형의 느낌인 네?
네. 습관적으로 올리게 되는 경우가 여기에 해당됩니다. 히렌 씨, 여기 이 자료 말이에요. 네. 아, 이 부분 말이에요. 네. 이렇게 말이죠. 보통 대답에 상승조가 들어갈 경우 상대의 말에 의문이 있거나 의아할 때가 많기 때문이죠. 따라서 진짜 의문이 있었거나 의도를 가지고 사용했던 상승조가 아니었다면요. 습관적인 상승조 대신 네처럼 아래로 하강하는 하강조 혹은 평평하게 말하는 평조를 섞어 사용해 보시는 거죠. 히렌 씨, 여기 이 자료 말이에요. 네, 이 부분 말이에요. 네, 물론 대화에서는 맥락과 표정이 매우 중요합니다. 상승조여도 표정이나 상황에서 이해가 되면 괜찮습니다. 하지만 비대면 소통에선 표정을 보여주기가 어려우니까요. 특히 비대면 업무를 많이 하거나 수업을 하시는 분들, 나도 모르게 습관화된 어조로 인해 오해를 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습관적인 나의 조, 상승조들, 어조들을 한번 체크해 보세요. 자, 이렇게 오늘은 한끗 차이로 호감과 비호감을 가르는 말투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정리하면 1. 조사. 대조나 한정의 의미를 가진 보조사 대신 또한의 의미를 지닌 보조사 사용하기. 2. 접속사. 부정의 의미를 담은 하지만, 근데와 같은 접속사 대신 연결의 접속사, 그리고 등을 사용하기. 3. 어조. 의도치 않은 의문형 상승조 대신 하강조나 평조 사용해보기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표현들로 인해서 꽁기해지거나 어색해졌다면요. 오해하거나 혼자 밤에 속상해하는 대신 하셔야 할 것. 네, 제 이전 컨텐츠에서도 다루기도 했던 물음표 사용법을 기억해주세요. 상대의 말이 무슨 뜻인지 한번 물어보고 넘어가는 거죠. 혹시 상대의 표현이 다소 아쉬웠더라도 오해를 방지하고 찝찝함이 없는 소통을 할수 있게 됩니다. 반대로 내가 이런 실수를 했다면요. 아, 난 대체 왜 이러냐니까 라고 지나치게 자책하는 대신 바로 보충 설명을 하는 식으로 오해를 방지할 수 있게 말을 이어가시면 됩니다. 결국 모든 오해는 충분히 설명하지 않아서 소통의 부재로 인해 시작이 되니까요. 자, 그럼 저는 인사드릴게요. 지금까지 히렌츄였습니다. 오늘도 채널 고정해주신 히린, 내일도 최고 길만 걸으세요. 안녕. 뿅.